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클랜 배틀 상선 한 판만이 진행이 될 텐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판만 아니죠. 한 판만 하는 겁니다. 상선 한 판만 매일 상선 한 판만이 진행이 되니까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는 문화상권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즐겁게 게임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네 부담 없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운드는 어떤가요? 사운드 괜찮으신가요? 일단 이 게임 빠르게 20분 칼서렘 받고 한 판만 상선 한 판만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 세팅하느라 정작 이 세팅을 못했어. 이거 너무 어려워 세팅하는 거. 두발 정도로 끝내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질차도 부탁드리고 솔로 랭크 부실골 유저분들은 이제 5시부터 상선 한 판만 진행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관중 많어. 여러분들 제가 버스의 진술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게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상선 한 판만을 즐기기 위해서 진행되는 방송인데 여기서 또 버스 막 태우고 이러면은 제가 막 무슨 승리 청부업자 같은 느낌이 되어버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여러분 막 에스퍼란자랑 같이 하면 문화상품권 두 장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나 이분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싶은데 이러면 어쩔지 참 걱정이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막 이렇게 막 게임 못하는 이미지고 뭐 잘하는 거 없고 중계만 잘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싹 한번 씻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네 여러분들 라인전 단계부터 한타까지 난리가 나. 아마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여러분들이 갈란자를 외치게 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이거 봐요. CS 다 먹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 실버 원딜의 힘입니다. 배고파. 죄송합니다. 휴먼이지 휴먼. 오호. 잠시만. 쓰레쉬님 살려줘요.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킬 냈어요. 퍼블 냈습니다. 도랑검 하나에 신발까지 샀어요. 개이득입니다 여러분들. 물약이 없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이런 걸로 막 겁먹고 걱정하고 그래봤자 하등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 땄죠? 이제부터 몸 숙이면 됩니다. 예. 손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서 이 정도면 손해 아닙니다. 개이득이에요. 여러분들은 방금 건 못 보신 겁니다. 제가 최근에 피오라 연습만 좀 하다 보니까 알리스타 바텀에 있고요. 우리 쓰레쉬님은 일단
저 멀리 미국 가셔가지고 잠시 저는 좀 몸을 좀 숙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가셔서 곧 돌아오실 거예요. 자, 상대 칼리스타는 흡혈의 낫. 아, 다음에 갖고 올 때 마우스도 챙겨와야 되겠다. 마우스가 손에 안 맞는 마우스여서. 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이런 마우스로도 여러분들 캐리해드릴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입 BJ 에스퍼란자입니다. 저 사형선고님? 저 지금 제 CS 드신 것 같은데? 사형선고님이 지금 제 CS 자신 것 같은데요. 미국 가셨다고요? 여러분들 원딜의 본능입니다. CS 하나에 기분이 확확 바뀌어요. 네, 여러분들 원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CS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옴메. 아, 나 칼리스타 이래서 싫어. 아, 대포 먹었어요.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골드 뜬 거 못 보셨어요? 난 봤는데? 난 골드 뜬 거 봤는데? 자, 선생님들 갑시다. 그림 만듭시다, 선생님들. 오시고요. 아, 좋아요, 여러분들. 아, 이겁니다. 뷰티풀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팀게임, 부실고래 팀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오면 일단 킬이에요. 이럴 리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막 못하고, 게임 못하고, 막 허접하고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는 깔끔하게 청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저한테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들, 이런 어떤 편견을 깨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행님들. 가만 안 되겠네요. 어? 이거 못 먹게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아이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침착해요. 멘탈 잡으면 이겨. 멘탈 잡으면 이겨요. 이겨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나 힐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힐 주기 싫다는 게 아니고 요즘 점화만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아, 다음에는 이거 세팅도 좀 예쁘게 해야 되겠다. 오늘 사운드 세팅이 좀 길어져가지고. 아, 여러분들 저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팀게임을 할 때 희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은 여러분들의 안구보호 차원에서 예, 가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명이 없으면 얼굴이 굉장히 흉측해지기 때문에. 캠은 반대 방향으로 안 되냐고요? 모르겠네요. 아, 이번 미니언 얼리는 센스 굉장히 좋아요. 랜턴 좋고요. 여기에 그 환경상 캠은 좀 힘들어요. 캠은 그러니까 얼굴은 여러분들 롤로아나 클랜배틀 중계하실 때 보시면 돼요. 네, 그때 예쁜 얼굴 많이 나오니까. 바텀 미아요. 아이고. 시에스 패만급인데?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못생겼는데 어우 막 혐오스러워 이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를 가는 없어. 그리고 제 외모를 까는 사람들 중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저보다 잘생긴 사람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헛소리가 심했는데. 아, 칼리스타 진짜 싫다. 칼리스타는 조금 더 너프가 필요한 챔피언이에요. 저런 챔피언은 소환사 협곡에 날뛰게 하면 안 됩니다. 바텀에 애들 모였다고요? 여기가 맛집인 걸 알고 있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이 모든 건 다 맛집 코스프레 아니었겠습니까? 저 친구들은 이제 바텀이 맛집인 줄 알고 왔다가 신나게 한번 역전을 당할 것입니다. 벌써 겁 먹었잖아요. 이미 루시안의 어떤 이 중압감에 이미 겁이 먹은 겁니다, 이 친구들. 탑에서인데 큰켄치가 야쏘를 솔킬려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팀을 믿고 우직하게 버티면 여러분들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선 한판만은 오후 5시부터요 LOL 클라이언트 그 채널 접속에, 세팅 채널 접속에 한판만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은 네, 낮게는 심판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 안내 받으시면 돼요. 우리 쓰레쉬가 자꾸 미국 가가지고 무서워서 못. 어, 안돼. 우리 쓰레쉬 때리지마. 아니 나도 때리지마. 아, 칼리스타 체로! 칼리스타 체로 오면 돼! 저거 빨리 저거 요거 빨리 칼리스타! 아니 알리스타 말고 칼리스타요! 선생님! 아! 아, 제발! 아니야 그거! 아! 아! 형님! 그래 알리스타를 잡았네. 괜찮아. 칼리스타를 못 잡았지만 알리스타를 잡았어요. 잘해? 아이 우리 팀 잘해요. 아이 우리 팀 까면 안 돼. 우리 팀 까면 얼굴 에스퍼란자.
네, 상선 합판만은 아쉽게도 이제 솔로랭크 플래티넘은 안 되고요. 솔로랭크 브론즈, 실버, 골드까지. 골드 1 99점까지 예, 가능하십니다. 랜턴, 랜턴. 노! 노! 아니야, 저 이거 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상선 합판만은 매일 진행됩니다. 아 근데 저거 타면 진짜 저도 죽었어요. 그렇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실골의 화려한 팀플레이예요. 네, 매일매일 이제 즉흥적으로 팀 짜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잠깐 나 끊겼는데? 빼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괜찮아, 침착해요 선생님들. 침착하게 빼면 돼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살면 됐어. 괜찮아, 저는 여러분들 살면 됐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요, 침착해. 아, 이거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요. 형, 형, 형아들 하면 안돼. 큰일 나. 져야돼요, 져야돼요. 침착해요.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가 침착함이 없어서 문제야. 침착하면 우리가 이겨요. 엄매? 랜턴, 랜턴! 아, 랜턴! 좋아! 난 살 거야. 아 좋아요, 괜찮아요 선생님들, 괜찮아요. 심각한 척하지 마라. 아직 여러분들 7대7입니다 보통 부실골 게임은 이렇게 17분 때 이렇게 터지고 그러진 않아요. 일단은 아군들 싸울 때 무조건 들어가래요. 이건 1억이 형한테 배운 거야. 나이스! 이거 봐요. 아군들과 함께 합류를 하면 뭐든 생겨요, 이득이. 그렇지! 좋아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팀게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크으, 지리음. 아 지렸어 아주 그냥. 이거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팀게임이고 이게 LOL이에요 여러분들. 크으, 취한다 취해. 아까 여러분들 저의 플레이를 멸시했고 우리 아군의 플레이를 멸시하셨던 분들, 바로 이것이 팀게임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 이거 나 이번에 팀 잘 짰는데? 거의 부실골의 푸나틱이야. 이거는 정말 이대로 고수전 진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쪽에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오겠군요. 감상하죠. 좋아요. 제 칼리스탄 무섭다. 칼리 벌써 2코어인데? 안 돼! 아, 형! 형! 아! 아니야, 우리 아군들이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이거야. 굿. 이게 팀게임이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죠, 희생의 아이콘,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들. 루시안 이렇게 죽어도 아군들이 이제 모든 걸 해주는 그런 거죠.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울고스랄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희생을 하면서도 크고 있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다음 이제 한타 때 드라마를 보여드릴게요. 바텀 압박이요? 알겠습니다 탐캐치님. 원딜님이 하라, 그러니까 탐캐치님이 하라면 해야 돼. 없네? 쟤는 좀 무서운데요. 아무나 좀 와주실래요? 슬래시 리신님, 그 갖고 각만 보지 마시고 빨리. 오딜 지금 맞다이를. 어디서 맞딜교를 하려고 그래. 오! 저 맞으면 황천객인데, 아 이거 빼야 되겠다. 선생님 린턴, 린턴! 그렇지! 어 투패 투패! 그렇지! 그렇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e스포츠고 이게 팀게임이에요. 근데 알리 너무 세다. 나이스! 지렸다 이건. 우리 리신이 왜 개극혐이야? 우리 리신 잘하는데 왜? 왜죠? 우리 리신 극혐이라 하지 마요. 우리 리신 짱잘해. 프롬이다 프로. 프로급이야 내가 봤을 때는. 한판만은 여러분들 다섯 명이 한 팀입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한 명가 보통 그냥 팀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뭐 대회 같은 거 나가신다 생각하시고 다섯 명을, 그러니까 개인으로 오셔도 돼요. 개인으로 오셔도 심판분들이 이제 팀을 매칭을 시켜드릴 것이고. 자 일단 용부터 먹읍시다. 칼리스타가 오는 게 조금 불안한데. 네 솔로랭크 부실고리면 돼요. 아까 궁, 아빠 나 궁 없었어. 제 궁 없어. 네 한 판만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한 판만이에요. 블루 왜 안 드시지? 그럼 내가 먹어야지.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방송 1위 됐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지금 시청자가 110명 정도 있는데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데. 야 도대체 여러분들은 웃음이 얼마나 많으신 겁니까? 시청자가 100명인데 웃음이 끊어지지가 않아. 야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심각한 척하지. 아 블루워프 있어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아 저 레드요? 저도 레드가 무척이나 갖고 싶네요. 근데 미드가 너무 밀려가지고.
인맥! 오 밀쳤다 고마워 땡큐 아리가토 몸매 야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 이런 희생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안 좋은 희생은 아니었어요 나이스 스래쉬 파이팅 좋아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켄치 한번 더 혓바닥 낼름 찰싹 좋아요 이겁니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 팀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야 돼요 갑시다 바로는 근데 아까 상대팀이 다 죽어가지고 무난히 먹을 수 있어요 오우 잠깐만 저 사이를 그냥 확 지나갔는데? 심각한 척하지 이즈리얼도 참 잘해 잘 먹고 갑니다 선생님 아 이제 밑간을 잘 해놓으셨네 티팬님이 진세급 인성이라뇨 그런 나쁜 말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제 인성이 더 나빠요 라인 클려고 바로 갈게요 한 판만 더 중계하냐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하나 경기 잡아서 중계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플레이를 한번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우 야 잠깐만 저 야스오가 그냥 들어왔으면 난 죽었는데? 어? 좋아! 가자 그림 만들자 여러분들 그림! 그림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고고고 리쉐 그렇지 한 번 더 올라가서 이즈리얼 후 그렇지 야 이거다 이거야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랜턴은 나의 랜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2차타 없자 미드 2차타 있잖아 여러분들 전 이상하지 않습니다 치과를 가본 적이 없어요 불러드세요 트패님
아 이즈리얼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론 3분. 아 재미없다고요? 예 여러분들 재미 빵집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재밌다. 네, 제가 바텀 갈게요. 여러분들 자꾸 러브라이브랑 연관지지 마십시오. 러브라이브는 이런데 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버는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취향. 저랑 이제 코드가 맞으면은 제 드립이 재밌는 거고. 어? 티페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 드림이 웃긴 게 뭐가 이상해요. 자 일단 이것 좀 싸우고요. 우리 야쏘 여러분들 야쏘 나이스 잘 받으셨어요 선생님들. 회복 쓰고 뒤쪽으로 도망칩시다. 엄매 아버지 자 탐켄진님 좋아, 백도 하고 있어. 야, 근데 탐켄치 진짜 안 죽는다. 아, 겁나 안 죽는다,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재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아직 유리해요 여러분들. 침착해 일단은 멘탈 잡으시고 침착해요.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요. 제가 버스 태워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열심히 버스 타고 계시면 됩니다. 어? 아니 괜찮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미드 억제기 타워에서 버티면 돼요. 괜찮아요 침착해요. 아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팀. 칼리 온다 아 저거 못 잡네. 어제 스펠 뺐어. 뱉어 퇴 나이스 됐어요. 좋아요 미드 가요. 미드 네 이 팀으로 가볼까 해요. 아 미드 아마 이제 바로 시작하실 거예요. 5시 이제 딱 됐거든요. 뭐 저랑 이제 매칭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침 짜셔도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저랑 이제 같이 게임 그러니까 저 이제 상대로 만나시는 분들께 한 번만 그러니까 부탁만 드릴게요. 방풀만 하지 맙시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뭐 저를 잡으러 오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방풀만 하지 맙시다 우리는. 방풀만 안 하면 돼요. 오우 예. 어.
아, 급한 대로 연락 오죠. 방풀하는 것도 힘들긴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예 안 좋은 얘기 하지 맙시다. 제가 솔직히 방풀 안 하면 이기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이기고 싶으시다면 방풀을 하시고. 이걸로 끝이다 이 녀석아! 전멸뺐다. 저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침착해요. 괜찮아요. 침착해요 여러분들. 캄다운. 오케이 여러분들 침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막 아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침착하면 돼요. 아 저는 언제나 침착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위해서 막 아 막 이러는 거지. 저는 침착해요. 그렇게 죽고도 자신을 못 잡아. 리신님 바텀 밀어주세요. 심각한 척하지 마라. 아니 팀을 다 치자다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왜 방금 끊겼는데? 잠깐만 왜 끊겼지? 아 상산화판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리하시면은 저희 심판분이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그 멤버 중에 한 팀께 한 멤버 중에 두 명께 문화상품권 5,000원씩 드려요. 참고로 이제 저랑 하시는 분들은 이기더라도 네 저는 문화상품권 받지 않을 겁니다. 개인 신청 가능하십니다. 팀을 꾸려 오셔도 되고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건 다 연막 작전입니다. 오 제가 바로 먹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희망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칼리 세죠? 칼리 잡으면 이겨요. 간단합니다. LOL의 역사적인 명언이지 않습니까? 티모한테 맞으면 죽고 센 애 잡으면 이깁니다. 오, 야, 이거 어떻게 알지? 내 라이를 뽑을 수가 없어요. 지금 뺄 수가 없잖아. 빼면 큰일 나는데. 한 판만 이제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은 방송 이 세팅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엄마. 어? 죄송, 회복 딴 데 갔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괜찮아, 그림 그린다. 빨리 서렌치고 한 판만 참여하죠.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요. 예, 죄송해요. 예,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노바나파는 진행을 해봤습니다. 채널 한 판만으로 와주시면 돼요.